전문가 연결해서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기업 보면 좋을지 이야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한 본부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에서 어떤 기업들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코리아 서킷트, 대덕전자, 갤럭시와 머니트리, 다날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먼저 코리아 서킷트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정거레일의 CXL이라는 또 새로운 테마가 형성이 되면서 이제 관련된 종목군들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코리아 서킷트 역시 이 부분과 좀 연관이 있죠. 이제 차세대 기업용 SSD에서의 이런 CXL 등에 대한 제품을 개발한다. 라는 부분이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반도체 쪽에서 지금 최근에 좀 순환매가 돌고 있는데, 뭐, 기판이나 소재단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주가가 크게 많이 오르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차기 반도체 순환매 종목군들로 좀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네, 이제 뭐, 코리아 서킷트도, 기판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의 좀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북미 고객사의 태블릿 PC의 OLED 패널이 채택이 될 예정입니다. 해당 제품에 이제 HDI를 좀 공급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지금은 한 개의 모델에 공급을 할 예정이지만 향후 이제 11인치, 13인치 등 순차적으로 채택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의 조금 반등 기조가 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사실 지금 FCBGA 쪽에서의 가동률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업황 자체가 좀 부정적이다 보니까 해당 부분에서의 가동률 회복이 좀 아직은 지연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신규 제품에 대한 이런 고객사 확보가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FCBGA에 대한 가동률도 빠르게 좀 회복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거래의 거래량 동반한 좀 급등 흐름이 나타났고요. 또 이제 CXL 쪽에서 네오셈이 좀 대장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그 종목이 상한가로 좀 마감이 된 상황이어서 만약에 좀 오늘 어쨌든 FMC 이후에 좀 긍정적인 수급이 들어올 확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이제 반도체 쪽에서 가장 강한 쪽에서의 좀 종목군 하나 정도는 좀 관심 있게 보셔도 나쁘지 않다라는 관점이고요. 매수가 같은 경우는 18,800원에서 19,600원 사이에서의 좀 분할 매수 관점, 목표가는 23,000원, 선절가는 16,500원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종목은 다날입니다. 사실 이제 미국장에서도 비트코인이 좀 다시 급등이 나오다 보니까 뭐 코인베이스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다날 역시도 이제 페이코인에 대한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코인 쪽이 좀 움직이면은 오늘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을 좀 배제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올해 해외 사업 부분이 상당히 좀 좋은 성장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해외 결제 거래액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약 한 20배 정도 늘어난 상황이고요. 또 해외 신용카드 서비스 매출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지난 8월에 이제 피지 업무 대행 서비스를 좀 진행을 하게 되면서 관련된 매출이 굉장히 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해외 OTT라든지 뭐 앱 게임 콘텐츠 흥행도 실적에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고요. 또 유명한 해외 OTT 업체 스트리밍의 요금 간편 결제 부분의 정산을 좀 막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또 뭐 위챗페이 관련된 부분에서도 이제 조금 더 이제 유통망이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내외국인 관련된 이런 해외 결제 글로벌 기업 정산 업무에 계속적으로 사업을 확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무래도 결제 기반의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다 보니까 거래 대금 자체가 늘어나는 것은 상당히 해당 회사의 이제 펀더멘털에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전거래의 STO 관련된 또 긍정적인 얘기가 나왔거든요. 게다가 코인까지 좀 움직이다 보니까 이런 이제 블록체인이라든지 뭐 이런 코인과 관련된 종목군들이 오늘 굉장히 좀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순환매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다날이라는 좀 종목을 선정을 했고요. 매수가 같은 경우는 4,600원에서 4,800원 사이에서의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5,500원, 손절 라인은 4,15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